마음이 막 두근반 세근반인 것 같아요. 어? 두근반 세근반. 물론 할머니가 그렇게 해주신다. 두근반 세근반이라고. 마스크 한 번만 내려봐봐. 지금 남자 있어요? 예. 맞죠? 그러니까 들어와 남자가. 같이 사시는 거예요? 살지는 않고. 거의 살아요? 거의. 거의 살아요? 그분 때문에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고민은 그분 때문에 고민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도 고민이 있는 것 같아. 그 남자분하고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4년. 4년. 다른 사람 또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분 이분 말고? 있어요. 엄마는 왜 그러니까 남자가 자꾸 들어와? 한 사람으로 만족이 안 되네. 인기가 많은 거야 뭐예요? 그냥 사업적으로 만나는 것. 근데 남자가 자꾸 들어오네.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만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들어와. 일 욕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일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한다 그러거든.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 이루셨어요? 아니요. 역시 그 만족을 못해요. 만족도 못하고 사실 근데 남들이 볼 때는요. 그냥 괜찮아요. 엄마가 그냥 멋진 사람이야. 남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와. 성공했네. 김 사장님. 어. 김 사장이 멋지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나는 아니야. 어, 너무 아닌 거지. 근데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빚 좋은 개살구야 라는 생각을 해. 어, 맞아. 짜증나. 그러니까. 실패는 아니지만 본인이 남의 말을 너무 많이 듣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귀가 얇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업의 구상이나 아이디어 창출은 본인 머리에서 다 나와. 본인 머리에서 다 나오는데 이거를 남을 줘요. 그러니까 다 남들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맞아. 본인이 다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뒤늦게 이걸 후회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맞아요. 아휴 진짜 속이 터질라.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랬고 계속 남들이 볼 때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는 자꾸 떨어지는 것 같거든. 겉보기는 굉장히 좋은데 그죠? 근데 올해는 그나마 그렇게 조금 안 좋았던 기운들은 조금 나가요. 올해는 나가는데 지금 4년 만나신 분 말고 뒤에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노남자 한 분 더 얘기한 분 있죠? 그분 말고 또 있죠?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 말고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더 들어와. 그러니까 주변에 남자들은 많을 거잖아요. 많은데 누군가 사실 진짜 김 사장님한테 대시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거든. 대시하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있다고. 있는데 그 지금 이 두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날 것 같아. 이씨래요. 이씨래요? 어. 주변에 이씨성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라도 대시하는 사람 중에. 근데 이 사람이 도움을 조금 준대. 왜냐면 지금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본인이 도움을 크게 받는 건 없어요. 본인이 도움을 줘요. 남들이 볼 때는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이 사람들도 본인을 만나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 그냥 만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막 사랑 하나로 만나겠어요. 절대 아니거든. 네, 똑똑하게 사셔야 돼. 김 사장님은 내 거를 뺏기는 걸 갖고 있거든. 내 사주에 내가 내 거를 갖고 있으면 내 거를 뺏기는 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 사주에 내가 뺏기는 걸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역으로 내가 뺏어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남자가 사실은 주변에 많거든요.
한 사람으로 만족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욕심이 많아서도 있어. 다 만나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이게 정말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할머니가 주시는 말씀은 김 사장님은 그렇게 해야 본인이 살아. 다 만나요? 본인이 살아요. 그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그리고 욕심은 굉장히 많지만 이 욕심을 채울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남의 말을 너무 많이 듣고 남녀가 이렇게 만났잖아. 내가 사업적으로 이렇게 만나도 본인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다. 마음을 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는 상대는 사실은 어느 정도 닫고 있거든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데 김 사장님은 여는 거예요, 다. 열다 보니까 다 주겠지, 내 거를. 그러니까 뺏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이 지금 하는 게 지금 확장이 된다 그러는데? 확장이라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조금 넓힐 수도 있는 거고, 뭐, 1호점이 있으면 2호점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그런 계획을. 그게 지금 들어와요, 올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 이제 커지는 거 있잖아요. 커지는 기운이 들어오거든.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올해 그런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늘리는 것도 본인 돈으로 하는 건 아니죠? 네네.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누군가 도움을 받아보려고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씨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 이씨.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이 새로 들어온다 하거든. 근데 그건 올해는 맞아. 올해 맞아. 올해는 맞게 들어와요. 지금 그거래 지금. 아들도 지금 그 사업을 아들한테 하나를 만들어줬거든요. 큰아들요? 네. 네. 근데 지금 아들이 그걸 많이 복차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내 것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들한테는 내가 지금 올인을 하나를 작년에 아들한테 올인을 해줘버렸거든. 근데 아들이 많이 복차하거든요. 근데 아들은 이게 재미가 없어요. 네. 근데 재미가 너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근데 아들한테 내가 너무 밀어주다 보니까 이제 나까지 이제 내가 너무 힘이 드는 거지. 힘이 드는 거야. 이거는 엄마가 너무 오바를 한 것 같다. 아들한테는. 왜냐면 엄마는 어느 정도 이런 거를 엄마는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하고 이거를 이루잖아요. 성공이라는 걸 향해서 달려가는데 아들은 그저 얻는 몰라요. 게 몰라요. 그러니까는 노력이라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그렇게 시작을 했어. 근데 이게 또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놓을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맨날 투정을 부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엄마하고 아들하고의 충이 일어나요. 안 맞아 둘이가. 둘이는 사실은 다른 일을 하든지 떨어져 있든지 해야 되거든.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니다 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좀 던져놓고 살아야 돼. 끼고 있어도 안 되는데 차라리 밑에 애가 더 나은데. 그 지금 밑에 애가 지금 외국에 지금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애가 더 나아. 차라리. 그러니까 차라리 엄마가 끼고 일을 할 거면 밑에 애가 나은데 둘 다 사실은 아니라고 봐요. 엄마가 할 것 같으면 그런데 둘 다 아니라고 보고 각각의 갖고 있는 개성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맞아요. 네, 너무 강해서 엄마가 끼고 가기는 너무 벅차다. 컨트롤이 지금 안 돼. 그러니까 벅차다고. 내 아들한테 지금 너무 크게 벌어져가지고 지금 조금씩 수습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엄마가 조금씩 차야지 이제. 왜냐면은 아들한테 만약에 그게 그러니까 아들은 놓는다는 소리가 사실은 진짜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아들이 벌써 이미 돈 맛을 알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군대 갔다 오고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아들한테 사업차 하나 물려준다는 게. 이게 지금 여자가 있죠? 예. 네. 그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그것도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그 여자가 옷을 안 입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지금. 여자한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런 것 같아서 지금.
같이 지금 동거하고 있거든요. 여자한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이 여자는 사실은 안 만날 이유가 없는 거지, 아들을. 지금 같이 집안 거덜내겠다. 그 지금 같이 사업 진짜로 사업도 지금 같이.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엄마 김씨하고 이씨하고 성이 틀리잖아요. 이게 애들 아빠 쪽에서 흐르는 피가 강하거든. 얘는 완전 한량이에요. 한량 뭐야? 먹고 놀고 마시고 여자도 좋아하고. 엄마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런 피가 흘러요. 안 흐를 수가 없어. 그리고 얘네가 성이 이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쪽에 흐르는 피보다 그쪽 피가 더 많겠지. 그쵸.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엄마는 내 아들들을 케어하고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잘해주려고 막 이렇게 다 밀어주지만 이 밀어준 게 나중에는 한순간에 물거품 돼요. 진짜 이 말 명심하세요. 다 날라가.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엄마가 이거를 단도리를 해가지고 사업체를 준 거를 갖고 올 생각을 해야 돼. 이해하셨죠? 누구세요? 언니. 아, 들어오세요. 아까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대. 돈 맛을 안 게 문제가 아니고 사주에서도 갖고 있는 성향들이 있거든. 우리가 집안에서 내리는 조상 내력도 무시를 못 하잖아요. 이 씨가 무서워요, 사실은 진짜로. 까먹는 거 뭐 있다 이, 여기는. 신랑? 아니. 성향이? 그리고 겉멋만 들었다 해. 할머니가. 그러니까 간은 간땡이는 사실 엄마가 키워놨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근데 약간의 폭력성도 있어. 달지기를 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이거를 없애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난리가 날 수도 있지. 툭하면 얘가 나한테 협박을 해. 그러니까 이게 폭력이지. 때려치운다고. 그럴 때는 그렇게 나오면 과감하게 때려치우라고 할 수 있는 엄마 그런 배포도 필요한 거야. 맹이 빼준다고 하는 한다고 하면 또 이제 지가 수그러들고. 그러니까는 지 손바닥 위에 엄마 올려놓고 지락펴락 한다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 그래서 지금 얘가 간땡이가 쳐보았네. 지금 만나는 그 같이 살고 있는 애도 지금 걔도 진가가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백냐시 백냐시. 백냐시. 그 지금 혼인 망할 년이네 이거 진짜. 혼인 신고한다고 그래갖고 내가 지금 막 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진은 그 여자애는 놓치면 아깝다. 다 해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난리치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 날라가요 나중에. 없다는데 뭐 물거품이라는데. 그러면 엄마 나중에는 다 잃고 소갈이하고 자식하고도 뭐 인연이 이래 되고 이래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맨날 우리 이제 막내인데 챙기라 자꾸 부주지 마라 내가 네 살도리를 차리라.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로 엄마 간땡이 키워놨다니까. 엄마 잘못이다 이거는. 반성해야 된다 이거 진짜. 손띠라 해도 자식이니까 또 그림 못하네. 차고 가고 싶고 어쨌든 내 새끼니까 엄마가 잘 키우고 싶어서 하시던 게 이게 도가 지나치게 된 거거든. 그릇이 안 되는데 막 그렇게 자꾸 엄마 밀은 거예요. 승현이가 막 얘가 그릇이 됐으면 잘라주겠지. 그릇이 됐으면 지가 아무리 갖다 줘도 다 해요 하는데 안 돼. 얘도 욕심만 많아. 지금은 지가 못 차고 나가요. 못 차고 나가요. 그러니까 네 보고 자꾸 나. 못 차고 나가. 그러니까 그릇이 안 돼. 나한테 오라 그거. 거기다가 이 감정 컨트롤이나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가져야 되는 기본이에요, 그게. 그치, 컨트롤. 안 돼, 그게. 그러면은 어디 뭐 누군가를 만나러 가거나 뭐 이런 웃음 많잖아요. 지가 수그려야 되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못 수그린다니까 얘는. 지금 나는 얘한테 지금 지 사업체를 지한테 맡겨놓고
난 내 사업체를 내가 지금 아까 하나 계획이 하나 늘리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한테 지금은 지금 던져놓고 내 걸 하나 늘려볼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엄마 것도 분명히 늘어는 나 그러니까 하나가 더 확장 분명히 되거든요. 되는데 이거를 단도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내놔 그 뭐 그만해 이렇게는 안 돼.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아니죠. 절대로 가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면 명의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그 사장으로 안치되 뭐라 해야 되노 그런 거 월급 사장. 근데 그렇게 바꿔가 점점 어쩔 수 없다. 딱 월급을 주고 돈을 깨차라고. 깨차야지 엄마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지금 통장은 얘한테 다 맡기니까 지금 돈이 어디로 새는지 구별이 안 없을 걸. 맨날 돈이 없을 없대. 걸. 그러니까 없을 걸. 맨날 돈 씀씀이도 없다고. 큰데다가 아니 저 백년씨 저것도 쓰는 게 장난이 아니고. 그러면 그 여자하고는 궁합이 안 맞는 거죠? 맞겠습니까 둘이? 거들 나지. 잡아줄 여자가 필요해요. 그래도 기가 센 여자. 그러니까 확 눌려줄 만한 여자 그런 여자 필요해. 근데 헤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봤을 때. 쉽게는 못 헤어져요. 아, 더 좋아하던 우리 아들이 더 좋아한 것 같아서 내가 봤을 때. 쉽게는 못 헤어지고 이런 경우는 나중에 진짜 도저히 뭐가 안 될 때는 뭐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딸이 지금 4월 달 되면 외국으로 나가거든요. 네. 지금 얘가 항공과라서 지금 이번에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그냥 그 국내에서 이제 온라인 학습으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딸내미 외국 기운하고도 맞고 한국보다 사실은 외국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딸도 약간 가물이 있어요. 들어봤을 건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왔다 갔다 하고 뭐 외국에 이렇게 지내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 그리고 결혼 늦게 해야 돼. 일찍 가면 안 돼요. 아예 늦게 해야 돼.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 언제 생기는지 좀 물어봐달래. 생기면은 야는 완전 진짜로 장난 아니게 빠질 수도 있고. 근데 남자친구 기운은 들어온다. 물어봐요. 친구가 있는지. 그러니까 왜냐면 엄마하고도 소통이 제대로 되는 딸은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모든 거를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막 친구처럼 지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이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조금 불편한 것도 있거든. 엄마는 편하게 한다고 하는데 무언가 자식들이 볼 때 엄마 조금 불편해요. 그건 그런 게 있어. 이거는 진짜로 대책을 세워야 돼. 아니면 큰일 나겠다. 아들 그거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아들을 깨쳐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네요. 이거는 그렇게 하셔야 돼. 아니면 진짜로 날아간다 해요. 없다 해. 나중에. 그것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자식하고 사이도 이렇게 될 것이고. 아들 앞으로 해준 모든 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못 갖고 오니까 일단은 사업체라도 월급식으로 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봐요. 살살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럼 내가 깨쳐가지고 완전히 해결을 내가 다 갖고 와봐야 되겠네. 한번 뒤져보세요. 그거를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안 그래도 이번에 한번 내가 기절할 수도 있다. 맞춰보자 그랬거든. 도대체 돈이 어디로 다 새는지 기절할 수도 있다. 진짜로. 그 제가 만나는 4년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딸내미 외국 나가면 합치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몰라 저는 사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분의 운이 지금 내려가. 운이 떨어져.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또 그 사람 말고 뭐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기운이 더 크게 느껴지고 지금 만나는 사람의 운이 지금 떨어지거든요. 눈이 떨어지기 때문에 엄마한테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 몇 살이세요, 그분? 67년생.
어디 안 아파요? 아픈 얘기는 없는데. 건강도 생일 알아요? 네, 4월 14일. 이 사람도 화가 참 많은 사람이네. 화. 엄마가 피곤해요. 굉장히 참고 있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성격이 오픈이 완전 다된건 아니에요. 4년 동안. 이해했죠? 그러면 지금 따로 산단 말이야? 합쳐져서 살면 이제 그본 모습이 다 나올 수도 있지. 근데 그게 그본 모습이 좋은 모습은 아니래. 합치는 건 반대. 조금 더 지켜보세요. 지켜보시고, 몰라요. 그냥, 도움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려가요, 지금은. 올해의 기운은. 그렇게 들어온다. 낼게 없거든. 평생 낼게 없거든. 그냥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거든. 그냥 살지 말고 이거 만나고 저거 만나고 하면 된다. 그냥 왜냐면 나는 안정을 하고 싶어. 어딘가에 안정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는 순간 뺏겨. 그걸 갖고 있어. 그러면 아예 그렇게 안 하는 게 맞아. 이게 좀 무슨 말인지. 똑똑하게 살면 돼요. 그렇게만 안 하면 갖고 와. 다 갖고 올수 있어. 그냥 안정하지 마요. 그냥. 그러니까 살림 살지 마세요. 이렇게 안 살아야 돼. 한 가지만 더 얘기죠. 네. 제가 그전에는 이제 동생 사업차를 제가 이제 물려받아서 지금 사업 운영을 하는 건데, 동생 때문에 이제 소송권이 걸린 게 있거든요. 관제가.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긴 해요. 근데 네. 이게 올해 내가 보니까 이게 소송이 다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 하나가 이제 행사권이 걸린 게 있어요. 경사?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동생이 해결하면 끝나는데, 동생이 이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게 같이 연루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권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은지. 엄마도 같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관제에? 예. 이거 돈을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해. 줘야 되는 거야? 예. 동생이 줘야 되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동생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동생이 그 사람하고 합의를 합의. 보면 끝나는데, 동생이 지금 합의를 안 보고 있어요. 지가 돈이 없다 보니까. 동생 이름 불러줘. 성 살살. 김 형군 몇 살이에요? 76년 2월 26일. 음력. 동생도 뭘 파괴 뺏기는 걸 갖고 있네. 이번에 아, 동생 보니까 눈물 날란다. 귀한 아들이죠. 빌어서 낳네. 할머니가 이거는 이제 여기서 차고 드세요. 차고 드시는데 막 이제 가슴을 친다. 이거는 이제 지금 보면은 김씨 쪽에 이제 풍파가 약간 인것 같아. 이래가지고 그런 것 같고. 시내 벌전이 있다는 소리 왜 들어오노? 단지 엎었어요, 누가? 누가 엎었는데? 형걸 멋있었지 그때. 형 걔가 멋있었는데. 여기 지금 동생이 모셨어요. 그러니까 봐라, 심벌전 얘기 딱 들어온다니까. 미쳤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바로 따라들지. 할머니가 바로 따라든다. 근데 풍파가 이건 있을 수밖에 없어, 동생 같은 경우는. 얼마나 무서운데, 심벌전이.
그러고 진짜로 하늘에서 내린 자식이잖아요. 어쨌든 빌어서 태어났으니까. 형사건 얘기하다가 이제 말이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원인을 파야 되잖아요. 원인을 파면 그렇고 동생 같은 경우는 그게 해결이 나지 않으면 사실상 조금 힘들다고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걸로 인한 원인으로 인해 갖고 이 사람이 풍파가 생기고 빠졌으면 자꾸 나가. 근데 여자하고도 안 돼. 뜯어먹으려고만 들어오고 진짜 전부 다 빼뜨려 물려고 작정들을 하고 이제 달라든다니까. 동생한테는 인성이 나쁘냐? 착해. 어? 엄청 착해. 착해. 법 없이도 산다 해. 근데 소송 다 걸려. 지금 다 뺏겼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단지는 왜 엎었는데? 그때 왜 엎었냐면은 저거 형이 또 어디 가서 봤는데 또 받았어. 근데 양쪽에 받아도 상관없잖아요. 거기는 사업으로 받고 저거 형은 조성을 받고. 형도 지금 없죠? 형도 없었어요. 없앴잖아. 그러니까 응. 이게 완전 풍파가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형도 그거 뭐 절에다가 근데 사실은 오빠도 이제 지금 분지 박사님. 오빠도 좀 안 좋아. 아니, 알 수밖에 없지. 지금 집안이 그러니까 여기는 진정 쪽이 다 풍지 박사님. 김씨가 김씨네가 신의 줄력으로 내리고 조상의 덕을 보고 살아라 하는 집안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집안에 그러한 줄맥이 다 끊어지고 다 갖다 애삐내 놨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아들들을 빠뿐다고. 지금 아들들은 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딸들도 지금 다 힘들어. 그나마 그래도 언니는 조금 괜찮아요. 그나마 왜냐면 그나마 나는 계속 가서 절에 가서 비니까. 요거는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내 지금 손 한번 만져봐봐. 그리고 얘가 지금 배 낚시 손님들 태우고 낚시를 하는데 난 이것도 위험해서 맨날 내가 얘가 절에 가면 얘를 빌어주거든요. 건강 수전도 사실은 안 좋게 들어오거든요. 안 좋게 들어와서 사실상 급해요. 근데 한 번씩 얼굴 보면 얼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억수로 울음을 참고 있거든. 화장을 해가지고 돈 주고도 화장했는데 진짜.